예, 안녕하십니까? 100만 년 만에 다시 찍는 강자. 예. 리플렉션에서 제가 약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되게 한몇 개월을 가는 지체한 것 같은데, 예, 혹시 어려운 개념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고 이제 복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별로 어렵지도 않은 개념이긴 한데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가지고 그냥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앞으로 이제 폴더 구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테스트 폴더를 이제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new에서 폴더를 이제 해가지고 예 폴더를 해주셔서 테스트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클래스 패스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프로퍼티스 이제 alt 엔터 프로젝트를 누른 상태로 alt 엔터를 눌렀으면은 이렇게 프로퍼티스에서 뜨는데 여기서 빌드 패스에서 이제 add 폴더를 해주시면은 테스트 폴더를 클릭해 주셨을 때 OK를 눌러 주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새로운 클래스 패스로 이제 인정이 된다 이거죠. 예. 패키지를 뭐 테스트 폴더에 테스트 패키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늘은 리플렉션 테스트를 할 거예요. 가지고 리플렉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개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넘버 아이디를 만들어 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클래스를 만들겠죠. 자, 이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reflection user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거는 리플렉션이 어떤 게 개념이냐면은 리플렉션이 그러니까 이 하나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이 다른 클래스를 갖다 쓰는 개념입니다. 예. 가지고 원래 예, 얘가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쓰는 개념이에요. 예.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아, 자, 어디 보겠습니다. 보자. 예. 클래스 예. 물음표를 넣어 주시고 클래스로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저 이름이 리플렉스 오브젝트 점 클래스였죠. 예. 이렇게 클래스를 지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클래스 점한 다음에 겟만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거를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이 클래스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클래스가 지금 설계도잖아요. 가지고 이 설계도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메소드들에서 이제 리플렉션을 하려고 얻어오고 싶은 거는 이게 declared field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보시면은 필드를 받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받아줄 거를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이제 이렇게 배열이죠. 필드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무런 이유 에러 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or each를 해줘가지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eld.getName 해줘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리플렉션을 써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제가 지금 컴퓨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넘버 아이디란 필드가 있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예, 한번 더 해볼까요? PS name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자 실행 한번 해줄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필드가 두 개가 있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이 리플렉션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이제 많이 쓴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요 대상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3자가 돼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field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저기 클래스에서 get declared field에서 이제 number id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이러한 필드가 없다는 이러한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보안 처리나 가지고 필드에서 이제 여기서 겟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값을 얻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개설하실 때 지금 오브젝트 이제 이게 뜨잖아요. 가지고 이게 몇 던이 하면은 이제 지금 클래스는 하나의 설계도고 이제 객체 뭐 값을 다루려면은 이제 객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뭐 붕어빵 틀이 있고 붕어빵 틀로 만든 붕어빵이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붕어빵을 넣어줘야지 여기 있는 팥을 먹던가 이제 팥을 이제 뭐 어쨌든 어떻게든 할수 있는 거겠죠. 예. 한번 그러면은 이제 필드 값을 다루기 위해서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left object, 예. left object, 예, left object 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필드에서 get을 해주신 다음에 네, left object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또 얘가 발생했죠. 그런 거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number id에 대한 값을 얻어놓은 거죠. 가지고 지금 이게 int형이기 때문에 int number id는 이런 식으로, 예. 하지만 여기서 형 변환 해주셔야겠죠. int형으로 해주셔가지고 num id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일단은 외부에 있는 클래스에 아까 만든 객체의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얼라리? 예. 아,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게 프라이베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프라이베이트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은 field.setaccessible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true로 해주시면은 사적으로 해주신 것도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값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죠. 이제 number id가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놈의 그러니까 number id가 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값이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필드에서 set 이제 오브젝트, 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left 오브젝트에서 left 오브젝트 3으로,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값이 만약에 변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줘가지고, 예, 이렇게 한번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이었던 게 지금 3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드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getSet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리플렉션을 하는 것인가? 예,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굳이 이걸 왜 했냐고 하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모든 거는 이제 기술을 배웠으면 이제 그걸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이걸 왜 리플렉션으로 이제 렉벡토리 하고 싶었냐면은 어디 보자.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셋 패널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렉탱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사람이 지정해 주려, 다시 또 일일이 지정해 주려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만약에 한 개짜리 뭐 한두 개로만 그냥 하겠는데 나중에 점점 커질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름만 이제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름만 맞춰주면은 세팅이랑 이렇게 이름만 변수명만 맞춰주면은 알아서 세팅이 되면은 편하지 않을까, 이제 리플렉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예, 가지고 이 리플렉션을 통해가지고 예, 어려우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만든 거를 다시 보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제 이름을 똑같이 해줘가지고 세팅 클래스에 있는 거랑 이름을 똑같이 해줘가지고 이제 매니지 뷰에 있는 클래스들을 이런 걸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주도록 한번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 갈게요.